네, 된 겁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된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은주 정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혜입니다. 네, 아,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쪽 사선을 봐야 되는 건가? 여기는 아니요. 없나 봐. 그죠? 그쵸? 그쵸? 네. 뭔가, 그치? 우리는 옆모습에 자신 있나? 자신 저는 있어요? 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안 돼? 아, 자, 오늘요, 저희가, 저 민혜 씨랑 처음 방송하는데, 너무너무 조금 민혜 씨랑 한게 다행이라는 게 제가 머리가 왜요? 좀 짧거든요. 근데 아, 민혜 난 씨가 기니까? 머리가, 맞아, 너무 좀 길어. 다르니까. 완전 느낌이 네. 다른데, 저희가 이렇게 여자들이 요즘에 그렇게 머리 때문에, 아시죠? 옷 아무리 이쁘게 입어도 정말 머리 패션에서, 맞아. 다르면 진짜 이상하면 짜증나. 이상하거든. 그래서 오늘 정말 여자들한테 획기적인 그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저희 드라이기입니다. 그쵸? 칼집. 우와! 저 오늘 공부해왔거든요. 진짜 공부도 어머, 미센스! 나 공부했는데 여기다 놨어! 어떡할 거야! 카이자 공부했는데 가장 큰게 공부를, 뭐였어요? 카이젤 뭐, 네, 이걸, 숲속에서 촬영하시네요. 숲속이야, 여기가? 무꽃님 안녕! 무궁꽃님 무궁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숲속에서 많이 촬영하시네요. 들어오신다. 얼른 들어오십시오. 저 방금 6시 반에 방송 끝났는데 6시 반에 바로 시작합니다. 역시 강철 아니, 우리 체력이죠. 되게 웃긴 게, 이게 왜 여기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보고 얘기해야 우리가 이걸 좀 되는데. 돌릴까?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좀 아니, 되게, 돌리다가 아니, 이걸 일, 끌어야 되나 봐. 우리 옆모습에 되게 자신있게 나와야 되는데. 진짜. 계속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 나. 그치? 막 눈은 여기 있는데. 우리, 진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많이 웃기다. 들어오시네요. 아니, 언니. 카메라가, 언니도 방송에 저거 많이 안 들어오셨구나. 네명 왔는데 많이 들어오셨구나. 저도 불통 방송하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방송하거든요. 오늘 저희랑 이제 인사했으니까 시간대를 좀 맞춰서 와주세요.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가 봐, 시간대가. 우리 애매해. 우리 애매한 애매해. 여자입니다. 저희 근데 이름은 알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바로 안녕하세요. 꽃나루 난리죠. 특수효과 꽃가루가 없어. 우리 정선아 씨가 꽃이니까 한번 날려볼게요. 어떻게 근데 해서 쓰이게 날아가진 않을 것 같네요. 날아가진 않을 미네 것 같아. 씨도, 미네 씨, 나를 날려본다, 막 이래. 정선아님.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아시나 봐. 엠님, 아, 이 정선아님. 방송이 언니 방송이어서 그래. 아, 그래요? 제가 왜냐면 오늘 저기 이게 제 방송이에요? 아닌가? 앞에 그러니까 나도 그걸 오늘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유저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머, 언니 앞에 사진 있으면 너무 잘 나왔다. 아유 왜 이럴까 진짜. 동일인 줄 맞습니까? 깜짝 미네 씨 놀랐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막 이래. 아, 저는 아, 정선아님 식물을 숭배합니다. 이름으로 나왔군요. 아, 그럼 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할게요, 그러면. 망치지 마, 막 이래. 언니 사진이랑 아주 다르대. 누가, 놀라. 언니 사진이랑 글이 다르대요. 제가요, 옷을 지금 추워서 이렇게 입고 있어서 그래요. 옷탈인가요? 기분 탓은 제가,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이렇게 쫙 붙는 거 한번 입고 와줄게요. 그때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게 뭐였어요? 민아 씨? 드라이기인데요. 좋더라고요. 뭐가? 좋네요. 나 오늘 두탕 지었더니 너덜너덜해. 두탕 지었더니 너덜너덜해. 아, 나 무꼬님 너무 히트책 언니 귀여워. 히트책 보고 있는데. 보인대. 어때? 추워서 입었다. 아시죠? 저 이제 20대가 아니거든요. 아, 오늘 20대 아니에요? 저는 올해, 오늘 17살, 아까 방송에서 17살에서 지금 18살. 아, 이거 한번 잡아? 막 이래. 아까 18살하고, 우리 아까 그 언니분은 19살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누가 믿어? 막 이래. 나도 그쵸. 입었대. 우리도, 저도, 그래서 삼자여가지고, 이거 안 입으면 추워 죽어요. 막, 히트텍 시겨워. 같아. 히트텍도 맞아요. 좋은데, 머리를 히트텍처럼 해주는 우리 칼젤. 맞아. 센스 있었어. 방금 센스 나 아까도 있었어. 센스가 만점이어서, 나 아까 센스가 만점이었거든. 그만하고, 진짜 달려봤는데, 아니, 그쵸? 칼젤 헤어 드라이기인데 귀엽죠, 일단. 저희 얼굴이 큰게 아니고요. 얘가 아니, 좀 놀라실 수 있어. 저는 허민혜입니다. 아이디는 엠님, 나 바꿔주세요. 엠님이 뭔지 나 몰랐는데 이거, 이거였어. 내 이름의 엠님인 거였어. 약자인가? 허민의 님? 네. 나내 이름은 허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게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수다는 그만 소통은 조금 이따 하고요. 조금 상품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 게 바로 드라이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네 씨가 되게 작아요. 봐봐 내 얼굴에 한 세로? 세로? 이거를 세로 보여줘야겠다. 정도? 아니, 언니 얼굴 크기를 몰라요. 내가 얼굴 진짜 작거든요. 이 크기입니다. 웬만해서. 이 맞아요. 500ml 물병보다 조금 작아요. 네, 그렇게 작고요. 그런데 불구하고.